고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뱀띠랑 궁합이 잘 맞는 띠는 소띠, 닭띠, 용띠가 있겠습니다. 뱀 같은 경우는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차갑게 보이긴 하나 내면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질투심도 강하고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이가 뱀띠라고 보시면 돼요. 소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고 인내심 강하고 뱀과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정반대의 성향이 서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의 부지런함과 인내심과 뱀의 침착함이 확고하게 막바지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성적의 궁합이다 보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어떤 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궁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에도 좋고 연애에도 좋은 거죠. 네. 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부지런하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일처리에 능하고 자아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면도 있거든요. 뱀의 침착한 성격과 차갑지만 따뜻한 성격이 이 둘을 보완하기 때문에 둘 다 지혜롭다고 보시면 돼요. 도우면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 같은 경우는 변화무쌍하고 대범한 과감하고 또 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갑고 냉정한 것 같은 따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뱀도 용의 느낌을 존중하고 용도 뱀의 그 기질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는,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극인 띠에는 돼지띠랑 범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돼지띠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보면은 옛날에 뱀이 독을 가지고서 웬만 물리면은 죽잖아요. 근데 돼지 같은 경우는 물어도 지방 때문에 죽질 않고 오히려 돼지가 뱀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극이다. 서로 해를 끼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띠 같은 경우도 소유욕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뱀도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심도 강하다 그랬잖아요. 범도 뱀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뱀도 호랑이를 소유하려 그러다 보니까 소유욕이 강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겠죠. 서로 인정하지 않고 양보하는 게 없다 보니 싸움이 잦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질투심만 강하고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뱀띠랑 소띠가 최고의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뱀이랑 돼지띠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뱀띠들이 보통 차갑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면이 따뜻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모습 좀 많이 보여주시면 차갑단 말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내면에 좀 네, 시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